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전 회덕농협이 제4차 찾아가는 기부식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날 행사는 회덕농협 본점과 지점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쌀 1만 킬로그램과 식료품, 생필품을 기부했습니다. 대전중부경찰서 밥풀봉사단이 대전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. 이번 봉사활동은 북한 이탈주민도 함께해 더 의미가 있었으며 대전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매월 한 차례씩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나이티드 제약과 세종산업가스가 세종시청을 방문해 장학기금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기탁했습니다. 두 기업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으며 기탁된 장학금은 소외계층 학생 지원과 예체능 학생 육성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.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.